교수님 왜 2차 하신 일이세요? 아, 내가 우리 파크가 병원에 갔어요. 와, 지금 파크가 앞뒤가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파크야, 잘 있니? 목은 좀 괜찮으세요? 아 제가 목을 지금 바꾸려요. 아, 스파크도 중요한가 보네 나보다. 사중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가운데 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목이 많이 아픈데 수업하러 온 거예요. 이게 강사가 수업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병원에 지금 좀 누워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 아닙니다. 진짜 다쳤어요. 우리 파크 이따가 오면 한번 볼게요. 아 파크야 보고 싶다. 파크야 왔구나. 아, 깨끗해졌네 우리 파크. 여기도 뭔가 있었는데. 오, 깨끗해졌네 파크. 아, 이제 타이어는 그때 상처가 아직 남아있네. 아유. 타이어는 아직 그때 사고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네. 어머머, 아까 어떻게 괜찮니? 좀 아파 보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 파크 어떻게? 파크야, 어제 너 왔지? 근데 정상이 아니더라. 오늘도 카센터 갔어. 어제는 대형 병원이고 오늘은 작은 병원 갔는데 너 타이어 쪽이 안 좋더라. 운전하니까 계속 왼쪽으로 가. 같이 사는 분한테 말했는데 너 이제 파르래. 너하고 같이 9년간 함께 했는데 그분이 널 팔라는 말에 내가 어제 좀 화를 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리냐고. 너도 나 그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왜 이렇게 집착이 쩌니? 아마 너랑 오래 못할 것 같아. 이번 사고가 아니었으면 좀 더 갈 수 있을 뻔했는데 우리 같이 사는 분이 민감해 그런 거에. 왜 그러냐면 내가 다친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현우가 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그거 빨리 갖다 버리라고 아무튼 너를 팔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고민이야. 지금 너 어떻게 할지. 파크야, 수동이라 국내에서는 널 봐줄 사람이 없대. 아프리카 가더라도 잘 지내고 우선 내가 한번 막아볼게 파크야. 알겠지? 우리 남아있는 동안 그래도 열심히 같이 합을 맞춰보자. 이제 사고는 안 돼. 너도 그만 병원 가고 나는 조금 더 갈게. 목이 많이 아파. 알았지? 그래 파크야, 나중에 헤어질 때 다시 영상 한번 더 찍자. 파크야 안녕, 건강해야 돼. 구독? 좋아요.